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절 마지막 연휴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아마 집집마다 가스요금 폭탄, 전기요금 폭탄 때문에 난리가 났더군요. 이게 이제 11월 달이 엄청 쳐갖고 11월 사용분이 이제 1월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가스공사 노조위원장하고 길게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11월에 올해 엄청 추웠대요. 10월에 요금을 올렸잖아요. 근데 10월에 사용한 건 반영이 안된 거고, 이제 11월에 그게 반영된 거예요. 4월, 7월, 10월 때 올렸던 게. 근데 11월에 많이 쓴 거예요. 그게 12월 텀에서 이제 1월 달에 뭐 첫째 주,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쏙쏙쏙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막 원래 사용량도 너무 추니까 사용량도 늘어났는데 거기에다가 두 배, 세배막 나오니까 뭐 거의 뭐 가스요금, 전기요금 폭등 때문에 폭동 일어나겠다. 이번 설날 키워드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 집집마다 가스요금 얼마나 나왔는지 저희도 제가 사는 집도 알아보니까 이제 곧 나온대요. 그러면 지난달까지는 괜찮았는데 엄청 올라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안내방송을 하는 아파트 단지도 있더라고요. 잘못 나간 거 아니니 잘 내라고. 아주 무서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님하고 좌우 중도 합작 토크 14 방송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임세은 대변인께서는 집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셔서 명절에 일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못 나오셨으니까 양해 구합니다. 자, 대표님 예, 인사 한번 하시고 안녕하십니까.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저희는 이 원래 우리는 이제 신정 구정 나눠서 세는 집이 있는데 저희 원래 구정을 세기 때문에 이번에 세야 되는데 부친이 1월 1일 날 돌아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신정화가 돼 버렸어요. 1월 1일이 1월 부친 1일날 생일이다 제사를 보니까 이때 5일이다 하시면서 보니까 다 1월 1일 하고 2월에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저희는 신정화가 돼 가지고 이번 주는 그냥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저희가 그냥 저는 좀 약속된 산행 좀 하면서 저 팟빵에서 이제 새로운 방송을 이제 그거 너무 시작했어요. 기대되는데요. 네, 강성범. 산행을 팟빵 간부랑 하신 거잖아요. 네, 팟빵과 본부장하고 강성범 씨하고 저하고 이제 패널 두 명을 고정을 하고 매주 MC를 섭외하는 그 프로그램이 이제 2월 9일 날 런칭이 되거든요. 그 런칭 준비 때문에 저희 둘이서 산행 같이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서 첫 번째 MC를 누구 모실까 하다가 우리가 한번 이재명 대표가 도전해보자. 예, 와가지고 한번 지를 수 있게끔, 좋네요. 예, 지를 수 있게끔 판을 만들어가지고, 1순위 이재명 대표 섭외를 하기로 했어요. 언제 첫 방송이 나가죠? 2월 9일입니다. 예? 2월 9일. 2월 9일. 예. 여러분, 지금 우리 미디어워치에서도 벌써 천여 명 가까이 들어오시고, 안진걸TV에서도 수백여 명 들어오시고, 지금 의종TV는, 구글의 이 탄압으로 지금 수익이 정지돼서, 오늘 방송 보다 있네. 의정TV 애청자들도 빨리 다 안진걸TV나 미디어워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사이트TV 애청자들도 들어와 계시는데 2월 9일날 아주 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인 대표님께서 보면 미디어워치를 기반으로 시사폭격을 하시고 그다음에 스픽스 거의 스픽스는 지금 날마다 나가고 계신다고 봐도 되죠? 거의 많이 나가고 있죠. 날마다 거의 스픽스 때 좀, 예. 날마다 나가시고 어쩔 땐한번두 번도 나가시고 그 다음에 서울의 소리를 일주일에 한번 오시고, 그 다음에 매불쇼가 일주일에 한 번이죠? 2주일에 한 번인가? 2주에 한 번이요. 2주일에 한 번. 그리고 우리 안진걸TV랑 같이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 춘추에 좀 있다가, 제가 우리 배인 대표님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일정을 8시에 스포츠 춘추, 박동희 기자님이랑, 우리 뜻 있는 박동희 기자님이랑 8시.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임선 대변인 이야기 많이 하다가, 저기 설특집으로, 조금 늦게 보내드려 5분 늦게 도착하시더라. 오늘은 제가 6시 55분쯤에 여러분들도 이제 명절 연휴 때또 마지막 식사도 가족들하고 하시고 그래야 되니까 오늘 진짜 55분에 딱 끝내겠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2월 9일 그 방송은 정말 기대되네요. 강성범 개그맨 세계 최고의 개그맨에 우리 변희 대표님 한국 최고의 방송인 아닙니까 현재? 하여튼 총공격을 하자. 이게 이번에 매불쇼가 지금 한 120만 조회수가 나왔는데 조회수가 저 이번 이번 주 주에 단계 이번 주 단계 본인을 위험에 빠뜨린 변희재 예 마구 질렀다 뭐 이런 제목 예예 예. 오 근데 재밌었어요. 사실은 지난 10월부터 매불쇼뿐 아니라 김영민 TV 등등 뭐다좀 촛불 진영 이 유튜버들이 다 조회수가 폭락을 했어요. 한 3분의 1까지 빠져가지고 나랑 김영민은 그렇게 분석했거든. 범 촛불 야권이 똑바로 못 싸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윤석열도 보기 싫은데 윤석열을 못 잡는 것까지 닭볼보식 해가지고 빠졌다. 그렇죠. 이게 힘이 분명하다. 연말에 힘이 빠진다는 분들 꽤 있으셨어요. 맞아요. 그게 한 3개월 동안 뭐 그래서
그 잘 나오던 매불쇼가 매불쇼가 1팀 2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네. 1팀인데 2팀에 그 노인 팀 저 이재호 그 박지호 이재호 박지원 박지원 있죠. 네. 네. 같이 쭉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아~ 그 노인 팀은 100만도 안 나왔고 이랬는데 네. 이번에 제가 이제 분명히 그냥 들어가자마자 책 들고 네. 이걸로 윤석열 한동훈 때려 잡겠다. 사실 그 최욱 MC가 조회수에 엄청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하시면 100만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이제 수익으로 따지면 엄청날 거라고 그 네. 광고나 네. 엄청 민감해요. 그래서 태블릿 꺼내면은 조회수 폭락하지 않을까 벌벌 떨다가 네. 제가 계속 이 책 들고 그냥 하겠다 해가지고 네. 이 댓글로 3천 개가 넘어갔는데 네. 결국 그거예요. 아 윤석열 한동훈 때려잡자. 네. 뭐라도 하여튼 무기들고 때려잡자. 이러니까 이제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딱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백대팬 말씀이 정확히 팩트인 게요. 지금 매불쇼를 딱 치면 코너블 다시 보기에서 교섭하고 유령 영화들 27 만에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국가 비밀 폭란 김종대 풀 버전 이게 이제 4일 전건 55만. 나 코너블 다시 보기는 원래 8만 뭐지 그래요. 원래 그런 것 같더라고. 저기 저랑 박종욱 교수랑 나 경제편도 한 7만 명밖에 안 봤더라고. 이제 그 본편은 한 50만 명 봤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50만 나오다가 그다음에 신장식 변호사님 나온 거 요즘 매부치를 60만. 그러니까 60만에도 좀 선전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끝장을 보기에 본인을 위험에 빠뜨린 이상한 편이제 116만. 6일 전. 근데 이건 51분 만 했던데 원래 이제 수연 난장판은 50분만 하나요? 이렇게 1시간, 2시간 동안 하나요? 수연 난장판은 1시간 정도. 아, 수요일 날만 그렇게 하는군요. 나머지는 이제 2시간 하고. 제가 목요일 날 경제 저도 이제 오늘은 화요일이잖아요. 그럼 목요일 날 또 매불쇼 경제편에 제가 출연하고 저도 변 대표님 2월 9일 방송 이야기하셔서 저도 드디어 제가 임세은 대변인하고 제가 그때 그 굿바이 전 전시에 벙커원 김어준 총수의 벙커원에 가서 누가 먼저 다스 그 김어준의 겸손님들 다 출연하는 얘기했는데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제 가스비 전기비 폭등 때문에 명절 민심이 폭동 직전이다. 그걸로 목요일날 저도 아직 변 대표님이 김어준하고 뭐 연대한다는 설도 막 돌았는데 아직 연락을 못 받았죠. 책을 보내서 내가 김어준 뭐 잘 아는 사이였으니까 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찾아뵙겠다 그러는데 네. 아마 아직 못 갔을 수가 있어 책이 설 연휴 때문에. 제가 목요일날 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방송 시작할 때 잠깐만요 공장장님 요 책이 변 대표님이 오늘 안징을 TV에서 반드시 미리 드리라고 했다 하고 쓱 드리고 시작하죠. 드린 김에 제 책도 살짝 껴서 홍보장학회 여러분. 그 이재명 대표한테도 네. 그쪽 아는 사람들이 연락을 좀 한 것 같더라고. 네. 일단은 뭐 워낙 이 공격이 사방팔방 들어오니까 네. 그래도 반격을 해야 되지 않냐. 수비만 가지고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변인자 태블릿 이거 좀 확인해 봐라. 이거 무기가 될 수 있다 자기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내일 보내기로 했어요. 아,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대표실로 써가지고 제 전화번호까지 적어서 내가 다 브리핑해드리겠다. 이거는 국가적인 범죄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꼭 보내시고요. 저희가 아무튼 목요일 날 제가 그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게 김호준의 겸손입니다. 생방송이니까 제가 이제 편집이 안 되니까 쑥 먼저 드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원래 이제 청수님이 또 이렇게 약간의 돌발 상황을 즐겨요. 아, 그럼 그러니까 뭐, 그걸 너무 네. 탁 튀면 좀 싫어하는데 약간 정도. 일단 이재명 대표님도 저희들이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는데 곧 한번 만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 경제 이슈도 그렇고 야당이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면담을 요청해놨거든요. 그러니까 1월 28일 출석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계속 더 끌려다니시면 안 된다. 저놈들은 총선 내내 한 달에 두 번씩 계속 소환 통발 놈들이다. 대장동과 이태원과 김건희 특검을 이 세 개를 가지고 승부수를 걸자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미팅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변 대표님은 변 대표님들을 보내고 원래 이제 이런 일은 여러로 돌아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면담 때 이 책을 드리면서 한번 읽어보셔라. 아니, 그분은 변호사니까 네. 이게 이 근거 있는 얘기 없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오늘 홍준표라는 인간이 아 홍준표 깡으로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에라이 나쁜 사람 읽어보지도 않고 그걸 함부로 입으로 홍준표 지지자들이 이 제의를 도와준 사람 상당히 많아요. 네. 저 턴라이트 강민구 대표가 그런데 꽤 많은 보고서가 들어갔어 홍준표한테. 알아. 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이 태블릿 조작 수사라고 얘기했던 자가 갑자기 이번에 책 나온 거 가지고 이제 지지자들 얘기하니까 틀딱들 위로용이다. 그래서 나는 홍준표가
본인도 할아버지면서 어떻게 틀딱이라는 말 함부로 씁니까? 그래도 그렇지. 아니 본인이 그 그러면 지금 이게 틀딱이라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데 그 틀딱이라는 사람들이 윤석열 만세 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뭘 틀딱들 유령이 그 그리고 이거 남의 어쨌든 그 연구 성과이기도 하지만 저는 탄압을 받은 상황에서 내가 길을 밝히는 책에 그러니까요. 본인도 알아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이거 알면서 저따위로 한다는데 용서가 안 되더라고 인간들에서. 그렇죠. 일단 이 자에 대해서 내가 민사소송을 걸어버릴까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냥 정계한테 시켜야 될 것 같아 이분은. 공공연하게 그런 글을 쓰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명예 걸리죠. 명예훼손 걸려. 이건 그다음에 또 이 본인 1년 전인가요? 조작 수사라고 답을 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모르는 이게 이제 촛불 전 사람 잘 모르잖아. 예. 그런 사람도 이 사람 아는 사람이 저렇기 때문에 정말 나쁜 인간이죠, 저거는. 예. 아무튼 홍준표가 그 청년들 위한다고 만든 그 사이트죠. 이름 뭐죠, 뭐? 청년 한마당인가? 뭐. 청년 희망인지, 아무튼. 아, 어떻게, 그, 이렇게, 지금, 게트셀러 매디 올라갔어요. 탁현민 책하고 1, 2등 다툰다는. 경사에서는 계속 1, 2등 다투고 있고, 이제 탁현민 시책하고 1, 2등 다투고 전체에서는 우리가 탁현민 책하고 저 거의 20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요, 책 중간에 이렇게, 이게, 그, 갈피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여기까지 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임세현 대변인 못지않게 다 읽어야, 이 책은 제가 출판 기념일 전에 다 읽으려고, 1월, 내일 하시니까, 오늘 내일 이거 다 읽고 가려고, 지금 갈피를 이만큼 읽었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책 때문에, 뭐, 탄핵이나 퇴진이 다시 논의 되진 않겠죠. 물론, 탄핵을 원천적으로 무효를 해쳤던 분 입장에서는 더, 근거를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태블릿 PC1, 그 다음에 태블릿 PC2, 특히 장시호가 이민호 제출, 윤석열과, 한동훈 사태에 제출한 태블릿 PC2는 거의 뭐 조작이 확실하다. 저는 처음에는 의혹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읽어보고 공부할수록 이제 의혹을 넘어서 아예, 최순실을 이미 단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태블릿 PC 조작세를 제기하니까 아예 짓밟아버리려고, 새로운 증거물을 장시호 등하고 연계해서 거의 조작한 의혹이 매우 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꼭 읽어볼 만합니다. 이 책이 우리가 마지막에 수록했는데 특검 제4팀이 수사했다는 것은 지들이 밝혔기 때문에 네. 4팀의 팀장 윤석열이고 한동훈하고 강백신하고 이렇게 있는 팀이에요. 지금 강백신이 이재명 수사 총괄을 하면서 네, 아주 내일처럼 사건 조작 의혹 있는 자죠. 근데 어쨌든 특검 4팀은 맞는데 그 4팀에서 누가 주도했냐는 우리가 몰랐는데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서 한동훈으로 거의 이제 정황적으로 잡혀서 제가 한동훈한테 이제 두 번째 공문을 보내서 네. 장수하고 아이스크림 나눠 먹고 당신이 이 최서원의 핸드폰을 수사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태블릿도 네가 수사하지 않았겠냐? 그럼 이거 조작됐으면 누가 주범이냐? 그럼 당신 주범 아니냐? 그래 공문 보냈을 때 그런 공문을 받고 한 2주일 시간 끌더니 대검찰청에다가 접수시켜 버렸어요. 네. 이거는 당신이 조작 주범이라 그래서 내가 사과 자백하고 그게 아니면 고소해라 이런 공문을 봤는데 그 고소하기 좋아하고 입 모으는 거 좋아하는 한동훈이가 시간을 질질 끌더니 내가 시간 끌어서 그럼 직무유기로 또 고소한다 그러니까 대검찰청에다 이첩을 시키는 게 어디 있어? 지가 답변해야지 지가 답변. 그럼 대검찰청이 한동훈 수사하는 얘기야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는 공문은 한동훈 개인이 답변해야 될 것들을 형식적으로 자꾸 대검찰청 이첩을 시켜서. 제가 이번 주에 야 너 그렇게 자꾸 네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대검찰청이 낀 건 아니잖아요. 태블릿 조작에. 네, 그렇죠. 지하고 윤석열이지. 특검 수사 사팀. 윤석열과. 그럼 지가 답변해야 되는 거를 자꾸 대검찰청이 내려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번에 너 가발 그거 맞냐. 가발 벗어라. 그거를 내가 보내보려고. 네. 그럼 또 대검찰청이 내릴지 한번 내보겠다는 거야. 그거를. 지금 우리 세인 대표님 한동훈이한테 뭐 이야기하는 게 여러 거의 매일처럼 우리 한동훈한테 이제 진실 밝혀라. 나쁜 짓 그만해라 하는데, 뭐 한동훈 쪽에 반응은 없는데 무슨 기자들한테 뭐 가만히 안 두겠다 뭐 이런 신경질적 반응했다는 제보나 의혹이 있죠. 예, 네. 기자들 모아놓고 기자들한테, 기자들이 누가 물어, 근데 기자 나쁜 놈들이 그걸 물어보면 기사 써야지. 네. 그걸 물어봐 놓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가 조만간 구속시킬 거니까 언급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기자들하고 이제 여기다가. 뭔 구속을 시켜?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그런 건방진 말을? 아니 구속을 시키려고 모든 게 정치 공작 사건 조작 고소를 해야지. 네. 고소하고 뭘 구속을 시켜? 이거 뭐 딴 걸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문을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보낼 생각이에요 한동훈한테는. 좋습니다. 우리 미디어치 독자님도 엄청 들어오셨는데 지금 읽고 있는데 그 태블릿 PC2
투 조작 증거 중에 하나인 사실 누구 사진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예, 어미준이랑 예. 비슷하다고 지금. 그러니까 두 명 중에 예. 하나인데 그 중앙지검장 송경호 아니면 어미준 둘 중에 하나 예. 지금 압축이 돼 있는 상태죠. 어미준도 뭐 한명숙 사건 조작에서도 유명하고 뭐 여러 조작하고 지금도, 있는 지금도 사람이죠. 지금도 설치고 있죠. 그렇죠. 지금도 이재명 수사의 선봉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예. 아무튼 여러분 이제 일정 하나 다시 또 브리핑 드리면요. 지금 일단 변대표 책 그 1, 2등 다투고 있는 거. 지금 홍준표 씨가 굉장히 모욕적이고 사실관계를 가짜뉴스 퍼뜨렸어요. 극소수 틀딱의 상단 책에다가 모욕을 했는데 극소수만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베트셀러 가짜뉴스 하고 설명해 주시죠. 예. 극소수가 아니고 극소수 틀딱이 보는 게 아니고 예. 아마 90%가 내가 볼 땐 촛불 쪽에서 읽고 있을 거야. 우리 미디어 쪽 사람도 많이 있고 우리 전문가잖아. 홍준표가 말한 모욕했던 그 틀딱 선생님들은 지금 이거 안 보고 있어요. 윤석열 많은 사람들 윤석열 문제적인 책을 읽을 리가 없으니까. 틀딱들이 안 읽고 있고 지금 보수 진영에 저희가 300건을 뿌렸거든요. 예. 거기에 뭐 정규제, 조갑제고 머리가 늘 뿌리는 리스트 있는데 두 명이 벌써 화답을 한 게 보수 쪽에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최우원 전 부산대 철학과 교수인데 예. 이 을지로에 땅굴이 있다고 질러대는 이제 이른바 그 옛날 땅굴 조작, 예. 조작 땅굴로 조작, 한 10년 전을 해서 저희는 땅굴 안 믿어서 우리랑 가깝진 않은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수구 꼴통이라고 있잖아요. 흔히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예. 근데 최우원 교수가 이제 이 책을 이제 보고 야 이거는 그러면 한동훈 윤석열 체포해야 된다 이제 그랬는데 원래 수구 꼴통이라 그러면 이렇게 반응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게 예. 지금 이걸 은폐하고 막 이런 조갑제 같은 자들이 수구 꼴통이 아니었던 거지. 예. 조변석계 하는 인간들이었고 예. 그리고 이제 박명규 전 MBC 아카데미 사장이라고 이제 보수에서는 언론 운동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좀 이제 지만원 쪽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지만원 씨 라인들이 탄핵을 찬성했어요. 박근혜 탄핵. 예. 박근혜 탄핵을 찬성을 했기 때문에 지만원 씨 같은 경우로 태블릿 걸러도 보지 않았어. 근데 지만원 씨 쪽인데 태블릿을 보면서 계속 보면서 이번에 책을 보고 이거 조작 100%다. 그래서 이거는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두 명이 벌써 이제 반응을 했는데 이 두 명이 예. 이 홍준표가 얘기하는 그 틀딱들한테 영향력이 센 사람들. 예. 그래서 틀딱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딱 뭐죠? 이제 박명규 교수 이제 내일 출판기념회도 오기로 했는데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 있는데 이제 바닥에서 움직여서 요 틀딱을 속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저 조갑제나 이런 인간들이 네. 이걸 이제 우리가 무너뜨리는 거죠. 네, 좋습니다. 아무튼 뭐 강경 보수 그룹에서도 배 대표님 책이 큰 반향이 되고 있다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이제 이 또 책 신간을 가지고 2월 5일 날 우리가 대구에 좌우 중도 합작 집회도 대규모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속속들이 지금 공동 주최하겠다는 유튜브나 지역 단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시에 이제 먼저 들려서 박근혜 사저에 가가지고 이제 박근혜도 동참해라 지지투쟁을 예. 했는데 강민구 대표가 지난주에 책을 먼저 줬잖아요. 네. 예. 박근혜라는 사람은요 책을 다 반환시켜 버려요. 원래 주변을 반환시켜 버려요. 조원진 쪽에서 보낸 책 싹 다 반환시켜 버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태블릿 책을 한 권도 반환한 적이 없어 박근혜라는 사람이. 이번에도 반환 안 시키고 있거든요. 계속 이건 들여다보고 있고 네. 그 친인척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전해줬거든요. 이제 다 들여다보고 있다. 네. 근데 그 나는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까지 가고 더군다나 이제 유영하라는 자기 측근을 대구시장으로 또 밀기도 하고 이 얘기는 윤석열하고도 한 달이 걸치고 있고 나같이 이제 태블릿 조작을 엎어버린 사람도 한 달이 걸치고 있고 이기는 사람한테 가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거 못 받아들인다 이거는. 그래서 2월 5일날 세게 얘기해서 당장 지금 나와야지. 뭘 눈치 보고 이기는 놈한테 묻고 이거 안 된다. 제가 선언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내일 배인 대표님 책 출판 기념회가 강남에서 이제 4시에 있습니다. 저희들 또 총출동하고요. 일반인도 참여 네. 가능하거든요. 네. 예, 삼정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죠. 삼정호텔에 오시면 되고 이제 책 두 권에 다과하고 차 제공 5만 원이니까 일반인 다 오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징을 TV에 노디자님께서 주문한 책 내일 도착한다네요. 그러니까 많이들 안징을 TV 우정 TV 인사이트 TV 애청자들도 이 책의 내용에 뭐 100% 다 공감하지 않는다더라도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 또 그 중에 특히 태블릿 PC2는 뭐 안징글까지 나서서 조작이 확실하다고 하니까 의혹이 매우 짙다고 하니까 많이들 관심도 가져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태블릿 PC 온 이야기도 있고 투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촛불과 댓글 배신한 윤석열 한동훈에 대한 비판이 있고 그다음에 옥중숙이 이렇게 구성됐는데 충분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 촛불 집회 때, 네. 네, 설날 이후 우리가 네네. 토요일날 4시 하잖아요, 여러분. 그날 이재명 대표 출석도 할 때, 정치검찰 규탄하러 많이들 오실 것 같아요, 오후에. 그리고 집회 끝나면 이제 행진할 때, 저희는 남아서 수백 명의 시민들과 함께 야외 출판 기념회, 그럼 북코선트. 아, 근데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네. 아니, 지금 내일까지 축구 풀리지 아, 않을까요? 아, 집회 앞두고는 풀리죠. 예. 아, 가스 요금 폭탄 때문에라도 날 좀 풀려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이렇게 추워서 지금 저도 계속 그 가스 켜놓고 왔는데요. 아마 두 배, 세 배 요금 나옵니다. 죽습니다. 예, 평디 PD님, 예. 토요일 날 날씨 보니까 최고 기온이 마이너스 2도고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12도네요. 어우. 아유, 뭐 마이너스 2도에서 뭐 5도, 10도 사이면 저희들 그냥 지금보다 예, 지금 지금보다 나. 아유, 그러면 더워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에 대해서 우리 하도 열이 받으니까 몸에 열이 나서 저는 겨울도 추워요. 겨울도 더워요. 그래서 1월 28일 집회 또 오시고 행진 가셔도 좋은데 야외 북콘서트 또는 출판기념 행사에 오실 분들은 남아 같이 해주시고 그 서울의 소리 부스 옆에 미디어워치 부스를 만들어서 행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2월 4일날 촛불집회는 토요일날 전국적으로 하고 2월 5일날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윤석열 한동훈 퇴진해라 윤석열 김건희 구속해라 좌우 중도합작 대규모 집회가 대구에서 있습니다. 4시부터 있습니다. 2시에 박근혜 사자 앞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오시고 일반 시민들은 뭐 4시에 대구 동성로로 모시면 되는데 여러분 잘 아는 밴드 타카피도 오시고요. 공연 있고 백은종 대표님, 양희삼 목사님, 양문석 박사님 뭐 굉장히 진보 진영의 유명한 분들이 대거 내려가고 김준혁 교수님까지 그다음에 우리 정통 보수, 도덕 보수 진영에서도 베네 대표님 그다음에 오림방송의 조용한 대표님 강민. 그리고 턴나이트 TV의 강민구 대표님 뭐 더 한두 분 뭐 저 미디어치에서 뭐 독자 모임이라든지 책 대구에서의 우리 같은 운동한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 중에 한 번도 올라가서 이제 이 상황 보고 뭐 상황 보니까 뭐 어차피 그 부분은 자기들이 뭐 꼭 맞게 할 필요 없다 예, 그런 입장이니까 네. 예, 상황 보고 그런데 또 이제 제가 하다 보면 좌우 중도 발언자들 균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안 되면 또 예비로라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정이 진행되고 그다음 2월 18일 날 이제 최근에 뭐 가스요금, 전기요금 폭등까지 68일 민생파탄, 그 다음에 경제파탄, 그 다음에 뭐 온갖 문제를 저지르고 있는 사건 조작, 정치검찰, 윤석열, 김건희를 퇴진시킨 원년으로 2월달 대규모 집회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날은 날도 풀리고 1, 2월달에 가스요금이란 전기요금 폭탄 때문에 열받는 사람들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 도시가스 관련 노조위원장 통화를 했더니 원래 이렇게 오른 적이 여러 번 있었대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렇게 가격을 두 배, 세 배 올린 적은 없었답니다. 다 정부에서 서민경제, 중상경제에서 예를 들면 심지어는 가스요금 수입가가 두 배 올랐어도 뭐 10%만 올리고 20%만 올리고 그렇게 유지를 해줬대요. 근데 이 정권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래서 욕은 누가 얻었느냐. 도시가스 회사 직원들 욕을 엄청 듣고 있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정부가 올린 거 모르고 가스회사가 올린 줄 알고. 근데 가스요금이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시죠? 도시가스요금을 도시가스가 공사가 수입을 하면 그 도매가를 기재부하고 산재부가 결정을 합니다. 정부가 결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가는 지역 난방공사나 지역에 있는 도시가스 회사들로 소매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부가 요금을 다 결정하는 거죠. 그런 구조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예, 대표님. 오늘 제가 한 가지만 더 제가 추가를 해드릴게요. 이 최태원이 문제 좀 제가 짚으려고 하는데. 예. 이 1PC에서 이 조작 문제가 2PC 우리가 본체 파일을 확보했기 때문에 보낸 식으로 검증하면 끝나는데 PCP는 굉장히 과학적이죠. PCP는 안 내면 법원이 주장하는데 한동훈이가 안 내놓고 있어가지고 우린 그 계약서 위조로 치고 들어가서 예. 하여튼 SKT와 검찰이 공모해가지고 계약서를 위조를 했습니다. 그 계약서 위조를 그건 이제 요금 납부 내역을 은폐하려고 위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제가 두 번의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SKT 본사가 예. 이거는 위조가 확실하니까 최태원 당신이 이거는 밑에 애들을 조사해라. 박근혜라는 어쨌든 대통령 탄핵 수사 때 위조를 하고 네. 그리고 그걸 밝히려는 언론인 내 재판 때 또 그걸 위조된 걸 또 집어넣고 이거 심각한 범죄니까 회장이 처리해라 그랬어. 두 번 했으면은 회장기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SKT 홍보 과장도 우리 찾아오고 근데 갑자기 최태원이가 그룹 총수 회장이 SKT 계열사 회장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없어가지고 그때 재계에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SKT를 2억 민사소송을 넣었어요. 내 재판에다가 위조된 증거를 했다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거기다가 또 위조한 걸 냈어요.
2차 위조를 또 해버린 겁니다. 이건 책을 보시면 잘 아는데, 그 위조한 계약서에다가 이제 뭐 마스킹 같은 거는 걸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위조가 확정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걷어내라, 이제 마스킹을 다시 제출해라. 그거를 결국에는 지난 제가 연휴 직전에 받아냈어요. 마스킹을 걷어낸 걸로. 받아내니까 조작이 이제 100% 확정이 돼버린 건데, 그랬을 때. 한번 보자고는 최태원이가 지금 윤석열 옆에 팔짝 붙어가지고 계속 따라다니죠. 이번에 다버스 포럼에서도 아니 그가 무슨 청와대 대통령 직원이야? 어? 그냥 윤석열한테 아첨하고 심지어 건배를 하는데 제가 건배사 할 때 영부인에게 우리가 건배를 할 수 있는 뭐 허락을 받았습니다. 미친 짓을 하고 다녀요. 네. 재벌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로 지금 최태원이가 몰려있고 윤석열이 걸려서 그래서 SKT는 이거 위조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따지면 세 번을 위조해버린 거야, 지금. 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동훈 압박하듯이 제가 연휴 내내 끝나잖아요. 끝나자마자 이 최태원을 그냥 압박해가지고 최태원부터 끝장을 내려고 합니다. 그거 이제 WBC 온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JTBC가 이렇게 단 특종에 떠뜨린 건데, 그것도 보면 뭐 최순 씨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김한수라는 청와대 행정관이 주로 개설했거나 썼고, 그 계약서도 SKT는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최순실이 계약한 게 아니라는. SKT가 직접 같이 위조를 했어요. 네, 위조를 했다는 지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게 시정하기 그냥 또 2차, 3차 위조를 가했다는 겁니다. 이거에서 SKT는 이거는 그냥 그거는 공중 분해시켜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 재벌이라는 데가 이렇게 부족할 수가 있냐, 이거는. 그렇죠. 우리 민생 입장에서도 SKT가 이동통신 3사 중에 점유율 50% 안팎을 가지고 있는 알뜰폰까지 다 합치면 요금은 엄청 비싸게 벌고, 이번에 코로나 국면에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단 한 푼도 깎아주지 않는 자들입니다. 소상공인들한테도 안 깎아줘요. 그 코로나로 상처받은 분들한테도 아주 악독한 그런 면을 보이는데, 이번에 변 대표님 지적 잘하셨는데 너무 황당하대요. 갑자기 본인이 건배사 나서면서 윤석열이 술을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국제망신인데 그 다음에 우리 건배라고 대통령이랑 함께 술 먹으라고 여사님께 허락을 받았다는 이야기라고. 지가 글로벌 기업의 총수 아닙니까? 네. 아, 대통령 여사한테 왜 허락을 받아, 지가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건희 권력자로 띄워주고, 거기 아부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애청자들 그 댓글 보니까, 미도치 인사이트 팀이 아닌, 가스요금 3배 나왔다, 2배 나왔다, 이런 분들 굉장히 지금 제보가 많이 실제 지금 이번 설 민심 때 들은 이야기, 말씀이시나,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관련 고통은, 여러분들 좀 올려줄 것 같아요. 6월 달에는 여러분 지금 전국적으로 또 전기요금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 원래 지하철로 300원 올라 있는데 갑자기 오세훈이 또 400원 올리는 안 후 지금 바닥을 잡았고, 우리 서민 중산층들 정말 다 죽어가는데, 지금 보니까 임세은 TV가 나타났네요. 우리 임세은 대변인인 거죠, 임세은 TV님? 네. 임세은 TV 주소 하나 미디어 오치하고 인스타TV하고 안정일 TV 관련 링크 좀 올려주시죠. 지금 구독자 수백 명 되던데, 임세은 TV 주소 하나 링크 올려주십시오. 아직은 검색이 안 되죠? 형디비디님. 네. 채널로 검색하시면 필터링에서 채널로 검색하면 뜹니다. 아, 임세은 TV 이제 검색도 되고, 어쨌든 주소 올려주십시오. 임세은 대표님 전화 연결 한번 하시던지요. 우리 정자들 또 목소리 듣고 싶을 텐데. 변희 대표님은 엄청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방송 못 나와서 얼마나 아쉽겠어요. 예. 자, 여기까지 또 이야기하고, 그럼 채태훈이는. 아, 예. 계속 말씀하세요. 민생경제연구소 이름으로 SKT라고 한번 공문을 보내주세요. 이런 계약서 유지했다고 기자견다고 책 나왔는데 네. 어떤 입장이냐. 알겠습니다. 네. 자, 메모합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이름으로 SKT 공문. 이런 주장이 있다. 예, 일. 여러분 저 메모했습니다. 베니 대표님이랑 제가 약속한 건 저는 지금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 공문 하나 보내고 또 뭘 할까요? 아, 그거 하나 보내면 그 민생경제연구소에다가 보내면 답변을 웬만하면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희는 이동통신 요금이나 운동으로 SK텔레콤하고 제가 수십 년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건 왜냐면 개인 정보를 조작한 거거든. 고객의 정보를 그렇죠. 데이터를 조작해버린 건데. 이거는 허가를 뺏어야 될 정사안인데. 그래서 이걸 뚝 해가지고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해명해봐라 하면 못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못하면 이제 걸린 거예요. 네, 근데 이 윤석열 한동훈 셀이 정말 간땡이도 붙고 아주 나쁜 놈들인 게 WPC2에서도 텔피시 개통일을 조작을 하잖아요. 마음대로 발표를 하잖아요. 이규철을 통해서. 근데 그때 개통이 안 된 거잖아요. 아니, 개통이 미리 됐죠. 그게 이미 미리 된 거를 명의를 변경한 거를 개통일이라고 조작을 하고. 개통일하고 또 심지어 처음에 발표한 개통일도 알고 봤더니 그때는 이게 시판이 안 돼 있으니까. 시판도 안 됐는데. 그래서 삼성이
그냥 저기 그 뭐라 하죠? 네. 그 얼리버드에게 주는 먼저 네. 쓰는 용어로 준 건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냥 마구잡이 거짓말한 거예요. 8월부터 10판 냈는데 7월부터 썼다고 발표했다가 그냥 네. 망신당했죠. 그때 특검이 한 적이. 맞습니다. 아주 정말 심각한 이제 위조와 조작의 흔적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네. 한번 잘 보시면요. 이게 그러면 이번 사건만 그랬겠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것도 보면 갑자기 공문이 툭툭 튀어나온 거 올 때마다 이재명 대표 쪽에 알려주거든요. 이거 뒤져보라고. 저게 위조됐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런 예. 거는. 뭐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좋습니다. 아무튼 뭐 이재명 대표님들 참모나 또 직접 뵐 기회가 제대로 있으니까 그때 반드시 태블릿 PC2를 중심으로 빨리 먼저 살펴봐라. 얘기를 하고 우리 미디어워치의 켈리킬링께서 최태원도 과체중으로 군대 면제, 동생은 시력으로 면제. 그동안 과체중도 옛날에 전형적인 그 살쪄가지고 병역 그 비리. 과체중 면제가 아마 신세계의 정영진하고 과체중 면제고. 그 둘이 대치네요. 그 최태원하고 네. 심정진하고. 지는 군대도 안 간 놈이 맨날 멸공놀이 하면서 윤석열 찬양하는 거 보면. 그 지금 이 재벌 오너 리스크 중에 제일 위험한 인간이 최태원하고 저 정영진이거든요. 예. 지금 정영진도 저렇게 해도 되나 재벌 오너란 자가 저렇게 해가지고 정치 게임 하잖아요. 완전 예. 가세현한테 돈 주고. 그러니까 경제 전념에도 모자랄 판에. 그리고 경제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경제인데 멸콩놀이하고 가세현 편을 들어주고 거의 이제 일배를 본인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던데요. 아예. 아니 그 주가가 지금 폭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쟤네들 기업이 좌든 우든 수많은 이제 국민들이 가야 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도 네. 이마트 이런 데는. 그런 혹시 열받으면 안 가기 때문에 자꾸 정치고 저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노조도 뭐라 그러는데도 네. 멈추진 않아, 지금 저. 자, 그래서 뭔가 지금 저쪽이 뭐 간이 좀 부었구나. 윤석열처럼. 최태원이 하고 저 정영진이에서. 이번 기회에 재벌도 저러면 진짜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정치 장난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겠다. 네. SKT하고 저 신세계 저거는.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거의 정치재벌화 되어 있는, 일부 오너들의 행태에 또 따끔하게 변 대표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SKT는요, 성장 과정 잘 보면요, 전부 다 이 정부에서 이 국유화 기업들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전부 다. 예. 그 섬유 빼놓고는 다 가져갔어요, 그냥. 그렇죠. 원래. 공 가져갔지. 예, 옛날에 SKU가 섬유하고 비디오 테이프 만들 때 굉장히 그만그만 회사였는데, 유공을 인수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결정적으로 SK는 그룹은 핸드폰을 인수하면서 신세계 01017을 인수하면서 큰 거잖아요. 그때 그래서 노소영 이게 이제 시중에 굉장히 재밌는 소리에서 노소영이 이혼을 청구할 때 내 혼수였던 SK텔레콤을 나한테 달라라 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둘이 사이가 되면서 노태우가 그걸 허가를 해준 거잖아요. 노소영을 보고 최종현한테 당시에 SK텔레콤을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동 서울 이동통신이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걸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때는 한국통신의 자회사로 서울이동통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혼수니까 돌려달라 했다는 소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판결에 대해서 노소영이 분노한다고 완전히 분할이 너무 작다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미 지금 SKT는 국가 허가 사업을 가져갔기 때문에 저 이통사가 전부 다 허가 사업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허가 사업. 그러면 이제 개인 정보를 조작을 했다. 정치에 뛰어들려고 허가권 뺏어야 돼요. 네. 저거는 일단 허가권 뺏는 거는 100%고. 그 다음에 또 더 숨겨들어야지 전원자들에게 국가가 삽 주면 안 되죠. 좋습니다. 아까 홍준표 얘기도 좀 했으니까 홍준표가 정말 변희 대표님 책에 대해서 말도 못하는 망언을 저질렀는데 아니 뭐 홍준표는 요즘에 뭐 나경원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또 저격을 했던데요. 아예 그러니까 저기 미디어치 보니까 저 변희 대표님 홍준표도 분석을 좀 해놨던데 왜 그러는 거예요? 아예 자기가 이제 친윤의 선봉 윤석열하고 김기현하고 붙어서 권력을 잡고 나경원 짓밟는 것으로 지금 기여를 하는 거예요? 이자의 지금 머리는 TK 공천이 지금 제일 지금 핵심이거든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다 사단이 나고 있는 거야. TK 공천 문제 때문에. 네. 근데 홍준표가 대구시장이니까 윤석열이 TK를 다 좌지우지 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김건희 하고. 그렇죠. 걷다가 숟가락을 대야 돼. 홍준표가. 네. 그래서 최소한 3분에도 먹어야 되니까. 자기 세력, 네, 자기 생각 도왔던 세력이나 네, 자기 측근들 심화되면 윤석열, 김건희한테 무조건 바짝. 네, 무조건 바짝 뛰어서 3분이라도 먹겠다 해가지고 지금 과잉 충성을 하고 있는데 난 저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윤석열이가 고마워할까? 그들도 바보가 아닌데 오히려 야 저거 봐라 홍준표 네가 대구 먹으려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역효과 날 것 같은데 본인은 네. 모르고 지금
미친 듯이 추구하는 거지, 미친 듯이. 이건 이런 입장에서는 우습지 않겠어요? 아니, 저거. 대선 전에는 막 우리한테 엄청 까다가 알랑 그 비판하더니 유승민하고 막 합세해서 그러더니 대구시장 된 다음 또 한 개 바짝 기는 모습이 웃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대구에서 지금 제왕 노릇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네. 그럼 대토수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실상 불법 아닙니까? 그 스픽스TV에서도 특종으로 터뜨렸잖아요. 그 아예 대구시청 공식 유튜브를 본인 유튜브로 만들어버렸다면서요. 홈페이지도 거의 본인 치장만 나오고. 지금 그런 짓을 하는 게 두 명인데, 홍준표하고 네. 이제 한동훈인데, 네. 뭐 한동훈은 뭐 지가 어쨌든 뭐 선출직이 아니다 이거고, 홍준표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거법 이제 위반 혐의가 있거든요. 네. 대구라는 데는 완전 자기의 그냥 영토처럼 그러서 뭐 언론사들도 꿀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통령실이 알고 있는데, 저렇게 아첨아부하는 거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냐. 야, 얘가 이제 대구 나와바리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 TK 부분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거의 개싸움 벌일 거예요. 어쨌든 홍준표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내가 윤석열, 김건희를 도와주고 매일처럼 나경원을 짓밟고 심지어 나경원 뭐 부동산 비리까지 저격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수양버드라 또 쓰고 수양버 리더십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윤석열, 김건희, 김기현이 지 사람도 씹으려고 그러는데 홍준표가 또 너 싸움 나는데, 예, 보통 그 성질이 아니잖아요. 난리가 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나경원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세상에. 명절 때까지 결정 못 하고, 내일 발표한다는데. 내일 발표한다는 건데, 내일 출마 선언만 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에서 하니까 출마 선언이다라고 보여지죠. 그건, 우리 배인대표는 저희들이 지적한 것처럼, 만약에 출마 선언 정치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세력한테 짓밟혀가지고. 아, 그니까, 출마선, 그래서, 출마선 한다는 얘기는 윤석열 정권하고 같이 잘 가겠다는 얘기인데, 범 윤석열 세력이 넌 안 된다고 이미 찍었어요. 그러니까, 네. 같이 가겠다는 얘기면, 범 윤석열 세력과 싸운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게 상황이. 그니까, 나경원의 선택지는 출마하지 않고 유승민처럼 계속 윤석열 세력을 까면서 제3의 길을 노리는 거나, 아니면 조용히 집으로 가는 건데, 출마로 들어온다? 일단 이 나경원은 여전히 확신을 갖고 있어요. 성렬이 네. 오빠는 내 편인데 네. 김건희만 해서 내가 좀만 더 세게 하면은 오빠 마음 바꿀 수 있다. 이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오빠. 그게 아니면 이건 권력으로 볼 땐 절대 하면 네.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오빠의 진심 아니다는 이야기 아니, 해가지고 아니. 난리가 나버린 거잖아요. 짓밟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과까지 하고.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네가 안 나를 봤는데 내일 나온단 말이죠. 저는 아마 나경원이 나오면 지는 정치 생명 연장을 하고 나오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번만큼 고개 못 숙인다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한테. 나오면 아마, 그 이번에 홍준표도 글 쓴 거 보면, 어마어마한 정치 공작과, 나경원 탄압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특히 이제 민생명연구소 고발은 14번의 고발 사건을 다시 수사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가잖아요? 네. 거기까지 가면은, 나경원이 터뜨릴 수도 있죠. 배우에는 김건희다라고 그렇죠. 터뜨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현재 명분적으로 볼 때 나경원의 출마를 할 수 있는 명분은 김건희랑 윤석열 이혼시키겠다. 이 공약이 나와야지 이제 명분이 살아요. 왜? 오빠는 좋은 사람인데 얘가 문제라 그러고 있잖아. 그러면 여당 대표로서 둘이 이혼시키겠다. 와, 이건 정말 그래야지 되는데 이제 가다 보면은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코너에 몰리면은. 네. 언니가 문제다. 시언니가 문제다. 그 말이 나올 수가 문제다. 윤핵관에 그러니까 개싸움 벌였는데 만약에 김건희라고 확 찍어버리면요, 여론 바뀔 수 있어, 국민 여론들. 그렇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김건희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사실 말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미 지금 국민의힘 바로세기 뭐 연대라든 이런 데에서는 지적하거든요. 그분들이, 평당원들 중심으로 김건으로는 어차피 수도권 총선이 안 된다. 근데 김건희까지 지금 대통령 행세로 돌아다니는데, 차라리 나경원 팀을 실어주자. 그래도 만약 안철수하고 결선 투표까지 연대한다 그러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나경원이 이 버티려면 무조건 김건희 까발려야 되는데 가다가 까발릴 수도 있을 거라고 만약에 위험한 순간 닥치거나 승부차가 오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 이제 사단 나는 거죠. 그거는 뭐 안철수 연대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악의 원인은 영분이다 그러면 이혼시켜야 되는 거야. 국민의힘은 책임지고 이혼을 시켜야 되는 거야 윤석열이를. 네. 그거 되겠어요? 김건희가 윤석열 장하고 있는데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어떻게 이혼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경원이든 안철수든 무슨 저 당 안에서의 제가 개혁세라 그러면은 이혼을 시킨다고 공약을 하지 않으면 저건 아니면 둘 다 날린다 그래야 되는 거지.
판이 살벌하게 가는구나. 근데 나경원, 이 줏대 없는 나경원이 철학도 없는데 그렇게까지 맞서지 못할 것 같은데요? 나는 처음에는 안 될 거라고 봤는데 어? 출마까지 하네? 그러면 그럼 김건희 안 까발리고 제가 뭘 얘기할 거냐? 얘기할 게 없어요. 김건희 안 까발리면은. 이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렇죠. 이제 계속 짓밟히면 이것은 다 김건희 조종하는 거다. 오해. 아마 팩트는 몇 개 지고 있을 거고 분명히 자기가. 당연히 지고 있겠죠. 네. 취임식에서 네, 자기가 배제될 때 아마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취임식 명단, 취임식에 초청을 못 받았었냐부터 했을 때 김건희 세력의 실력과 실체를 깨달았을 거란 말이죠. 네. 나경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상당히 조사를 해놓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제가 직접 당한 것도 있을 거고 해가지고 하여튼 나경원은 만약에 전로 들어가서 살 길은 김건희 때리는 것밖에 없고 김건희는 거론한다 그러면은 저거는 뭐 무의미한 행동이에요. 지금 출마는.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아주 나경원마저도 짓밟는 이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정권의 이 포갑 그다음에 이 몰상식이 이번 명절 민심 많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변 대표님께서 이번 명절 민심에 어떻게 여기저기 다녀보시니까 아니 좀 안 돼 좀 많이 안 나왔죠. 팟빵 간부도 만났고 아 팟빵 간부 어머님도 만났고 여러분 제가 변 대표님 어머님한테 전화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머님께서 미디어차와 안진글TV, 의정TV, 인사이트TV 방송 자주 정말 꼼꼼히 보고 계시다라고 덕담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다만 베니드 대표님이나 저나 좀 더 건강하게 제대로 싸우려면 조금 더 살은 조금 더 빼는 게 좋겠다는 조언도 주셔가지고 저도 어저께 동네 산이지만 베니드 대표님도 그 등산하셨던데 이틀 연속 저도 어제 동네 산 하나 좀 갔다 왔습니다. 살 좀 빼야겠습니다. 그래도 명절 보니까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지지율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모니 콘서트에서 또 꼴등하고 네, 해외에서도 그렇죠. 수순으로 가는 지지율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변 대표님 전망은 어떠세요? 그게 이제 떨어지면 또 이재명 대표 또 치는 거 가지고 이제 또 올리고 해서 이제 계속 그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저들에게 칼을 주면 안 되고 이재명 대표가 끊어야 돼. 네. 그 만나러 간다는 게 그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런 건의도 더 끌려다니지 마세요. 네,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이제 뵙게 되면 뭐 민생경제에서 어쨌든 지금 이 가스요금 폭탄하고 전기요금 급등 문제에 대한 그다음에 모든 공무원이 다 오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전면적인 대응을 해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뭐 소득에 따라서 고물가 수당이든 그다음 공공요금 동결이든 일시적인 동결이죠. 언제 조금씩 올려야 되는 거 우리 국민들 다 아니까. 근데 이렇게 폭등시키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대장동 김건희 이태원 특검을 관철시키자. 원내에서 농성하시고 우리 밖에서 투쟁하겠다. 이제 이런 제안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수사를 받으러 검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번이 마지막으로 선언. 저도 그렇습니다. 진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럼 나머지 건 다 특검을 넘겨라. 안 하겠다. 네. 그래서 안 할 명분으로 저는 내 태블릿 조작을 들으면 뭐 명분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조작날 줄 알아서 못 받겠다. 네. 뭐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네. 그게 마지막 있는 윤석열의 그 장난치는 거 하나 남은 거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가 끊어버리면 더 장난칠 게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검찰의 사건 조작, 정치 공작을 일일이 열거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일부 언급은 했어요. 뭐 91년 윤석열 대표 사건 같은 거 언급했는데 그건 너무 옛날 거잖아요. 올해 최근 거 노무현 죽이기, 한명숙 죽이기, 그다음에 태블릿 PC2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읽어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더라. 뭐 요런 딱 추분은 윤석열 한동훈이가 한 거니까 노무현 한명수 이거는 이제 네. 뭐 누가 인지 모르는 거 아주 거고. 옛날 일이긴 하지만 둘이 딱 친 거기 때문에 이걸 무기로 해서 딱 스톱을 시켜라. 스톱 시킨 다음에 아니 그건 있어요. 변 대표님 시겠는데 윤석열이 BBK 특검 파견 검사는 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몰라요. 거기서 전면적으로 박희 검사가 정호영만 알려져 있는데 윤석열입니다. 당시에 수사를 총괄한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지적해주고 촛불혁명 국면에서 이야기됐던 탄핵과 퇴진은 장담하다더라도 텔피시2는 진짜 자기가 봐도 읽어봤는데 변희 대표 측은 이건 진짜 문제가 있더라. 그다음에 사이버포렌식 학회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게 저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은 정치인들 아니잖아요. 사이버포렌식 학회는데 그분들 보기에 이건 증거 능력이 없다. 손을 댔다. 때를 탔다는 거 아니에요.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예. 이런 이야기들 야당 대표 지적해 주시면 엄청 좋죠. 그렇죠. 해야죠. 당연히. 이건 뭐 꼭 정치적인 이익을 떠나서 이런 중범죄예요. 이거 중범죄를. 그런 짓을 한 자들이 대통령 법무장관 한다는 건 심각한 거거든요. 네. 당연히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번 야당이 설 민심에서 물가 폭등, 공공용 폭등에 대한 분노와
그 다음에 왜 검찰이 이렇게 불공정한가에 대한 게 저는 민심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세력은 김건희 이미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고 김건희 눈에 마음에 안 들면 나경원까지도 짓밟는구나. 이준석 교수님. 요게 저는 세 가지가 가장 밥상에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럼 야당이야 될 일은 진짜 일사불란하게 1월 28일 이미 약속했으니까 나간다 하더라도 원내에서 투쟁 병행하고 일사불란에 대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추석 안 하겠다. 정치검찰의 수사, 사건 조작사에 더 이상 협조 말리지 않겠다. 농성하고 단식이라도 해야 되는 건 좋습니다. 야당이 어떻게 정신 좀 차릴까요? 변 대표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길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그 길로 갈 것 같아요. 다른 길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재명 대표를 또 흔드는 세력들하고는 이제 자연스럽게 결별을 하는 수준으로 갈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승부를 걸려면 무기가 필요하고 세력이 필요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거 들이받지 않을까. 아니 힘없이 끌려가게 되는 상황인데 이거 네. 어떻게 방치할까. 이거 아마 변호사로서 좀 설마 했겠죠. 설마 그렇죠. 저렇게까지 했는데 네. 저렇게까지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뭐 다른 뭐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반드시 이재명 대표님 참모들과 대표님 제가 뵙게 되면 이 책을 제대로 꼭 전달해서 다 읽기 어렵다면 태블릿 PC 2부만 읽으면 네, 그게 오히려 스피드하게 잘 정리가 됐거든요. 그거 꼭 읽어보시라고 제가 적극 권고를 드리고 정치검찰 사건조작검찰 윤석열 한동훈 세력의 이 장난질과 희대 불법행위의 근거 중에 하나로 언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이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끌고 가고 싶어하는 건데 야당 당대표하고 박근혜하고 둘이 쳐주면은 끝나요 이 정권. 이 범죄행위를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어요. 네. 2월 안에 어쨌든 우리가 다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대구로 네, 들어가서 네. 2월 안에 요 둘만 질러주면은 윤석열 그냥 이제 다 도망가야 돼요, 얘네들. 그 2월 날 대구 집회 소식도 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누가 전달해 주면 좋을 텐데.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아,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네. 아, 좀 대구에서 그러니까 2월 집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2월 18일 그 이제 명절 민심이 분출되는 2월 18일 대규모 집회도 전국 집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중간 단계에서 2월 5일 집회가 대구에서 만약에 김건희 딸 가서 한 100명 모였다는데 저희들이 갔는데 1만 명, 2만 명만 모여도 대구가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여론이. 야, 대구 사람들도 열받는다. 현수 많이 걸렸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대구에서도요. 윤석열, 김건희 규탄하는. 그래서 2월 5일 대구 집회 여러분 서울에서도 버스로 내려가는데 개별적으로도 많이 오십시오. 양문석 박사님 내도 부산 경남에서 대구 올라오신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특립팀 임세은 대변인 연락 전화 연결됐나요? 이제 할 건데요. 우선 잠깐 오늘 네. 그러니까 24일에서 25일 넘어가는 시간 정확하게 24시에 안 소장님이 변희재 대표님 따라하는 성대모사 있잖아요. 네. 기억나세요? 저번 주에 했던. 아, 저 한동훈. 네. 그 변희재 대표님이 한동훈을 비판하고 저격하는. 아, 구속해! 막 했던. 아, 뭐, 저기, 수백만 쇼츠. 제가 흉내 내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변희재 대표님, 안수양님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설날 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재밌게 올라갈 예정입니다, 영상이. 그, 황기잡 TV가 저 방송한 보수 변절 세력들의 모순에 대해서 박근혜는 무죄인데 윤석열도 좋다. 윤석열이 근데 수사 기소는 법과 원칙대로 했다. 요게 한기자 TV가 인터뷰 따냈잖아요. 밴드팬이 그걸 인용한 재밌는 쇼츠가 있는데 제가 그걸 서울에서 흉내를 냈는데 그것도 아주 몇십만 명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자, 임세현 대변인 연결됐나요? 네. 우리 미디어워치 애청자님들하고 안유일TV 애청자님들 워낙 좋아하시니까 예 잠깐 연결 좀 하겠습니다. 자, 임세현 대변인님. 어? 아이 깜짝아. 지금 여기 임세현 대변인 뭐 가족들 모여 가족 여러분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임세현 대변인 저 가족 여러분들하고 오늘 명절 기념으로 맥주 한잔 하신 것 같은데 임세현 대변인 정신 차리십시오. 여기는 미디어워치 안익을TV 우종TV 인사이트TV 공식 방송 중입니다.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저기 임세현 대변인 지금 공식 방송 중입니다. 장난을 삼가해 주십시오. 예, 간단히 오늘 못 오셨으니까 미디어워치 애청자님들, 안익을TV 애청자들, 인사이트TV 애청자들께 간단히 설날 인사 좀 하세요.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예. 성대모사입니다. 예, 앉은 걸 성대모사인 것 같은데. 코믹 모드로 요즘 가고 있습니다. 김건희 성대모사를 차례 한번 하시죠. 김건희 보세요? 예. 에이스 중에 에이스가
군대를 가는 거예요. 에이스 중에 에이스가 군대 가는 거예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와, 비슷하다. 어떻게 근데 단어를 선택해도 에이스라는 단어를 선택합니까? 여군들을 만나가지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다. 실력자 중에 실력자다라는 흔한 말 놔두고. 오빠 달려. 네. 죄송합니다. 예, 지금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웃고 계시는데. 미쳤습니다. 제가 이제, 미쳤습니다. 예, 설렁하죠. 미쳤습니다. 요즘 베네드피님 며칠 동안 못 보니까 많이 보고 싶죠. 베네드피님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예. 그럼 내일 출판기념회 때 오시죠? 당연하죠. 예, 제 베네드피님 보러 갈 거예요. 예, 내일 출판기념회 때 말씀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월 5일 집회도 내려가시고. 그리고 저는 이번 휴일에 이 변대표님 책을 꼼꼼히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네, 나는 그의 겨울 이거를 원래는 알았던 게 1번 JTBC 그다음 2부가 이제 J태블릿 3부가 이제 그 기타 등등과 이제 그 옥중 서신 예. 옥중 다 읽었어. 다 읽었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페이스북에도 올리신 것 같던데요. 간단한 서평을. 아, 근데 저는 책을 원래 좋아해가지고요. 네. 책 잘 읽었는데 이 책이 너무 재밌고 간단하게 되게 깔끔하게 돼 있어서 모든 분들이 보시면 아, 왜 이렇게 하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변대표님도 네. 간단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변대표님! 네. 밴드표님 너무 냉정하게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상처가 되세요. 예, 밴드표님은 원래 이렇게 차분하신 분이에요. 알죠. 자, 우리 그 임센TV 개국했던데 그 이야기 잠깐 해주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임센TV 홍보 좀 하세요. 아, 예. 제가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마련을 했고요. 우리 통디PD가 도와주셔가지고요. 덕분에 이제 하나는 뚫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방송도 하고 뭐 제가 나온 영상 같은 것도 올리고 짤 같은 것도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안진걸 TV와 임세은 TV 그다음 미디어워즈 TV는 한 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이종 TV하고 인사이트 TV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그리고 그 김호준의 겸손은 힘들다 누가 먼저 출연할 건지 내기했는데 제가 목요일 날 먼저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만 원 주세요. 네, 가져가세요. 네, 4개에서 졌으니까. 네, 가져가세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임세현 대표님 너무 귀엽고 재밌대요. 네. 실물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예, 그래요. 명절이라서, 가족들 챙겨 못 나오신 거 잘 알고 있고요. 네. 저녁까지 가족들하고 잘 지내시고 내일부터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 타도에 선봉에 서주시 바랍니다. 당연합니다. 예, 예,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 애청자 네. 여러분들 임센대민 그다음 임센TV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해주시고 임센대민님 박수 그리고 응원 좀 올려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항상 존경하는 안진거 소장님. 우리가 제가 막 이러지만 사실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에요. 안진거 소장님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고 우리 변유재 대표님도 제가 엄청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고 이 두 분 보니까 마음이 훈훈합니다. 오늘 예. 설날에 선물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좀 이따 8시에 우리 변유재 박동희 스포츠 춘추도 잘 봐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임세인 대변인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즐거웠어요. 네. 예, 요것만 편집해서 올려도 재밌겠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역시 임세현 대표님은 언제 여러분 연결해도, 언제 봬도 유쾌하고, 또 베니 대표님과는 아주 진실되게 이렇게 동지적으로 이 시대의 여러 고통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는 분입니다. 베니 대표님도 저희들에게 진심으로 대해 저희도 변호인 진심으로 대하고 또 서로 다른 점도 있고 판단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또 존중하면서 일단 현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소통하는 거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특히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글을 올려주셨네요. 변호인 이제 7시가 돼서 올해 뭐 주요 계획 포부 같은 거 한 말씀만 하시고 하여튼 뭐 저는 오로지 윤석열 예, 한동훈 예, 예. 타도와 부속 최대한 빨리 예. 최대한 빨리 예.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예. 저는 이 핏게 참 좋더라고요. 이걸 베니 대표님 내가 만들었나요? 그 모르겠어요. 그쵸, 요것을 제가 어디서 아니다 집회장 좌우중도 집회 갔더니 이걸 누가 갖고 오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은데 여러분 사실 촛불이나 태극기가 기본적으로 나라를 살아 마음 똑같았다면 뭐 한때는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도 문제였다면 오히려 태극기든 촛불이든 지금 더 열받는 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이 국정농단과 날마다 불법 정치공작 사건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들 몰아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선 후보가 누가 나온다더라 해서 우리끼리 선의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무조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을 몰아내는 거 상반기 안에 가능할까요? 네, 김용민 목사님은 지금 상반기 네, 안에 몰아내자 그러던데.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베네 대표님의 상반기 안에 몰아내자라는 힘찬 말씀이 오늘 새해 큰 선물이 된 것 같고 저도 모처럼 힘이 많이 납니다. 좀 이따 8시에 스포츠 춘추 가셔야 되니까 방송 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디어치에서도 수천 명 아 산삼순배 예 변 대표님 좋아하는 산삼순배를 먹어야 됩니다. 예. 요 산삼순배는 정말 몸에 좋은 거거든요. 예 지리산 산양산은 100% 자 먹겠습니다. 등피님 30초 광고 나가나요? 네. 예, 3초 광고 나오고 변 대표님 마무리 말씀 듣고 인사 말씀 듣고 보내겠습니다. 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고지에서 자란 시종 산양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예, 아유, 산삼순백 그리고 마이보험 체크 그 다음에 춘천아재 닭갈비 세 곳은 우리 범진보개혁 유튜브 광고도 하고 미드우치 광고도 네, 저희 하고 있어요. 산삼순백 산삼, 예, 저 말봉 체크하고 빨간 춘천아재는 아니고 예. 아무튼 산삼순백 아 춘천아재가 그거 뭐 닭갈비 닭갈비 예. 하고 있어요. 아 들어왔어요? 예, 예. 먹어보셨어요? 네 예, 저 자주 먹고 진짜 맛있죠? 예, 우리 먹방 한번 할래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변 대표님 임센 대표님하고 저번에 드시다가 체한 박예선 아나운서님 모시고 제가 먹방 지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늦지 않게 보내드리라니까 진짜 마무리 말씀 작별 인사하십시오. 출판기념회 3점 호텔이요. 언주역 오후 4시부터 일반인 참여 가능하고요. 토요일은 제가 오후 3시부터 이 저 남대문에 그 촛불 무대 옆에 쳐다보고 오른쪽 옆에 예, 서울의 소리 옆에다가 차리고 있으니까 거기서는 책 구매도 가능합니다. 예, 현장 사인해 드릴 테니까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4시 변희 대표님 신간 출판 개념에 1월 28일 대규모 촛불 집회에서 3시부터 변희 대표님 그 부스 미디어치 부스 운영과 팬 사인회 그리고 집회 끝나자마자 6시쯤에 행진할 때쯤에 저희끼리 아주 길진 않을 겁니다. 추우니까 한 30분 안팎으로 좀 짧게 야외 이색 북 콘서트 이렇게 진행하고 2월 5일 날 대구로 대거 내려갑니다. 자 오늘 방송도 우리 미디어치 인사이트 TV 안디글 TV 애청자 여러분들 함께 진짜 고맙습니다. 명절 연휴 마지막 밤 잘 보내십시오. 너무 추운데 가스금 전기금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무책임을 폭등시키고도 아무 대책 없고 그냥 국민들 죽어라 하는 정권 그래 그것 때문에라도 몰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몰아내고 우리 서민생활 중산층 생활 정상을 또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디글 TV, 의정 TV, 인사이트 TV, 미디어치 TV 구독하기 좋아요. 임센 TV까지. 네,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